청와대의 기류를 반영하듯 여권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의원은 남북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2018년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평양에도 연락사무소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이제 겨우 이틀이 지났는데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지만 방점은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뒀습니다. 금도를 넘는 북한이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 시절 대북특사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윤건영 의원은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던 2018년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2018년 남북관계를 열었던 것처럼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어게인 2018로 가야 된다고. 김두관 의원은 더 나아가 평양과 서울에 남북연락사무소 두 곳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미 간의 북핵협상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에 돌리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의 뭐 중지라든지 뭐 등등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도 뭐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건 아니냐는. 야당은 여당의 현실인식이 아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절대로 변할 일이 없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북한에 왜 그렇게 꼬리 내린 강아지 모습만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